지난 12월 1일 수많은 인파로 가득한 대규모 행사장. 이어서 이 시대 진정한 리더신데요. 주식회사 그룹의 창업자 이승훈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누군가 등장하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그룹 회장 귀하께서는 민족의 염원이요 수건인 평화통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응대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인드랑 완전 그 이승신하고 세종대왕 마인드 회장님 뭐 구세주죠 구세주. 우리가 평일 동안 뭔가 설계줬는데 고맙다는 얘기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이더리움만 500억 정도를 보여준 적 있어요. 그때 당시에 벌써 4년 된?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100만 명까지는 6배전의 부자를 100만 명을 만들겠다. 벌긴 분명히 벌어요. 버는 것은 제가 책임져서 여러분들 벌어드릴 테니까. 대한민국 100만 명을 600억 부자로 만들겠다는 이 사람.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그러시면서 우리 회장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시느냐, 어? 배움의 깊이도 막 그 깊으시고 뭐 진짜 무슨 신도들 같았어요.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신 것처럼 아 이거는 좀 잘못된 믿음으로 이루어졌구나 랑 학창 시절에 함께 추웠던 진짜로 위험한 게 탈타기 전에는 이게 사기인지 절대 모르세요. 터지고 나면 이미 끝난 거고 지난해부터 PD수첩에 쏟아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제보입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영농조합법인에 큰돈을 투자했는데 그 실체가 의심스럽다는 자녀들의 하소연인데요. 서울, 인천, 부산 등 지역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조합법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4개 계열사를 소유하고 회원수가 무려 20만 명이 넘었다는 C그룹의 H영농조합. 덕분에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큰 돈을 잃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일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H영농조합에 투자했다는 아들 김 씨를 만났습니다. 은퇴를 앞둔 아버지는 본인뿐 아니라 자식들 이름으로도 돈을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를 넣으셨다고 하시죠? 일단은 아빠 계좌에는 5,500 정도 넣고 제 계좌에도 5,500 들어있었고 추가적으로 누나 명의로도 하나를 몰래 개설해서 거기 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아마 합치면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억 원이 넘는 투자금은 아버지가 가족들 몰래 지불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사무실을 찾아가 교육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그 투자 설명회를 찾아갔습니다. 문제는 말도 안 되는 투자 수익이었다고 합니다. 12시마다 출석 체크를 하면 뭐 출자금의 0.2%인가 이거를 뭐 포인트로 쌓아줬어요. 선택자 받은 자들만 뭐 천국에 갈 수 있듯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우리 사람들만 뭐 세계 0.1%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현혹시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농수축산물 특화 사업을 한다는 H영농조합. 조합 측은 특히 플랫폼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및 국제 간 화폐의 기능뿐만 아니라 상업적 용도를 목적으로 한 체인을 탄생시켰습니다. 세계 상위 1%만이 누릴 수 있는 부의 가치를 선사합니다. 이제 그 부의 대열에 참여하십시오. 세계에서 행복한 부자, 울트라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늘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다른 플랫폼들은 전부 다 몇 사람만 돈을 가져가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고 개인이 일단 부자가 되게 만들고 본인 기준에는
있다가 웬만한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보다 뭐 수익을 잘 내고 큰 회사라고 맹신하고 계세요. 지금 한 집에 아내는 같이 살고 있는데 저는 일절 대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예. H영농조합은 전국 16개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 회원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조직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수가 전국에 약 500여 곳에 이릅니다. 인천광역시의 한 전통시장. H영농조합의 이름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영농조합 회원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C페이라 부르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거는 이제 브이빌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저는 한 달에 천만 원씩 타요. 그래서 여기서? 예. 누가 들어도 혹할 만한 얘기였습니다. 6천이 넘으면 한 달에 500원 쳐줄 수 있대요. 5명과 훨씬 적어요. 네, 그러면 그게 계속 몇 번 찾다 보면 6천이 되잖아요. 본전이 나오잖아. 그러면 계속 그 돈은 살아있어, 6천은. 원금 보장에 매일매일 높은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의 한 1년 정도면은 힘든 거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지역 거점인 플랫폼별로 매주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중장년층인 참가자들에게 H영농조합은 믿을 만한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23만 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우리 회사가 사기다, 다단계다, 회장이 도망갔다, 곧이 망할 것이다 해서 안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한 번이라도 믿고 해보자 했더니만 세금만 5억 8천 내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 1,500만 원의 현금을 3,900만 원으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만큼 불려준 겁니다. 쇼핑몰을 사용하고 외식도 할 수 있게. 이게 그래서 몇 배다? 2.6배. H영농조합에 돈을 넣으면 최대 2.6배의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1억 원을 투자하면 2억 6천만 원의 디지털 자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앱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한 번 출석 체크만 하면 디지털 자산의 0.2%씩 불어난다는 겁니다. 현금 1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 단 하루 만에 52만 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익률인지 회계사에게 묻자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매일 0.2%라면 1년이면 365일이면 73%예요. 그냥 출석 체크만으로 내 원금의 73% 수익률이 생긴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H영농조합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C그룹의 이 회장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 27년 했고요. 주로 금융계통에서 일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을 좀 이끌어가겠다. 바로 이제 우리 회장님. 이분이 이제 앱을 직접 개발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세계 최초 AI 블록체인 기술을 하고 지금 하는 게 처음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가 일을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블록체인 전문가 역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저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랑 이들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도대체 클릭해서 0.2% 늘어난 건 그냥 엑셀의 숫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걸 4차 산업혁명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모두한테 2.6배를 준다는 거는 이게 140차가 돼도 안 되는 겁니다. 매일 출석 체크를 통해 늘어난 개인의 자산은
8대 2로 나뉩니다. 8에 해당하는 자산은 현금으로 찾아갈 수 있지만 나머지 2에 해당하는 자산은 영농조합의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이 클수록 쇼핑에 사용하는 페이도 많다고 합니다. 20% 정도는 이제 페이로 해서 지급을 받아가지고 가맹점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다. 또 쇼핑몰 사용할 수 있다. 페이라는 게 약간 불로소득 느낌이에요. 불로소득. 예를 들면 5,200 이상 투자한 VIP 기준으로 봤을 때 페이만 날마다 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 쌓이잖아요. 매일 쌓이는 쇼핑페이로 조합 측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 생활비 쓸 일 없다며 홍보했습니다. 판매 상품 중에는 전자제품도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직영 판매점을 찾아갔습니다. 색깔만 다를 뿐 온라인몰과 동일한 제품을 확인한 결과 H영농조합 온라인몰이 직영 판매점보다 183만 원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휴대전화 매장, 최신 기종의 판매가를 확인했습니다. 120만 7천 원입니다. 같은 제품이 영농조합 온라인몰에서는 278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가격이 약 두 배입니다. 판매 직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거를 가만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가만 눈책이래. 그래서 확인하려고 왔는데. 아,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 30%가 넘는 판매 이유는 누가 가져가는 걸까? 영농조합 온라인몰에 해당 제품들을 판매하는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요즘 관련해서 좀 취재 중. 취재 안 해요. 됐어. 아니 그렇게 비싼 가격에 혹시 올리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현재 온라인몰의 가맹점 주인 이 씨 부부. 판매가가 높은 진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뭐 내 최저가에 맞춰라. 저희가 받고 싶은 금액을 적어요. 네, 적고 걔네들이 수수료를 더 붙여서 올리는 거죠. 가격을 직접 올려요? 네. 판매자에게는 최저가를 쓰게 하고 H영농조합 측이 수수료를 붙여 올린 가격이 최종 판매가라는 것. 처음에는 수수료가 얼마 붙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본 30%였던 거죠. 기본 30%, 많게는 40%. 그 이상 되는 업체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비싸죠? 네, 깜짝 놀랐죠. 6-7% 됐었나?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아, 웬만한 그 대기업 유통 플랫폼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판매가가 비싼 이유는 결국 조합 측이 가져가는 수수료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수수료 많이 받는 거는 다 우리가 수수료 받아서 너희들한테 돌려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4,000원을 판매자한테 줘야 되는 돈을 만 원만 주는 거예요. 사실은 판매자들도 손해보는 상황이고요. 사는 사람도 손해보는 상황이에요. 이득을 얻는 건 그렇죠. 왜냐하면 회원들이 현금을 싸들고 오니까요. 배성 씨의 아버지는 영농조합 회원이 된 이후 자꾸만 물건을 사들인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냉장고는 그 몰에서 그 포인트로 지금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일반 저희가 이제 구매하는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데 대비해서는 한 두 배, 심지어 어떤 세 배 정도 더 비싼. 그냥 그거를 그냥 거의 공짜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그거를 구매를 그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탈퇴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간 사용한 페이를 원금에서 차감한다는 것. 탈퇴를 하게 되면 어쨌든 요 페이 자체가 쓴 돈이 다 제하고 환불이 되더라고요.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 어쨌든 이거 제외한 500만 정도는 그냥 날아가는 셈이 된 거죠. 식당에서 쇼핑몰에서 공짜처럼 사용한 페이. 결국 회원들의 자산은 줄어들고 영농조합 측의 수익은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마 생각할 때는 이 포인트는 어차피 내가 2.6배 늘어난 자산에서 거의 공짜 생긴 돈이니까 한 50% 비싸게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전부 내 돈에서 이제
차감되고 있는 거죠. 비싸게 아주. 시중보다 비싸게 내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영농조합 측은 온라인몰 외에 약 5천여 곳의 가맹점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가맹점 가운데 농수축산과 관련 없는 업종들도 많았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은 어떤 추락, 가공, 판매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지 전자제품 파는 쇼핑몰 운영하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자체가 지금 농업경영체법 위반이라서 불법적으로 운영을 한 거죠. 지난 10월 서초구청은 법원에 H영농조합 법인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경우는 해산 명령을 좀 해당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발견됐기 때문에 해산 명령을 하고 영농조합 법인이 이제 설립 목적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농업과 관련돼서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설립 목적을 위반했다라는 항목도 하나 건 거죠. 출자금을 낸 조합원 중에 농수축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역시 법 위반입니다. 해당 법인이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받은 자금을 어떻게 그동안 운영했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금 자체를 모든 사람에게 돌려주기는 조금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더 이상의 그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아무튼 사업을 못하게 정지시키고 그동안에 투자한 거를 이제 나눠주는 청산 절차를 하게끔 하는. 회원들은 가입 당시 조합 측에서 높고 안정된 수익을 강조했다고 말합니다. 연금처럼 평생 그래서 내가 원금을 다 회수하고도 매달 매달 내가 수익을 받던 그 금액이 평생 나온다. 선수금 6천여만 원을 넣었다는 박 씨는 평균 한 달에 두 번씩 약 123만 원의 돈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출금 한번 한 거예요. 130에서 123만 원 들어온 거예요. 자신에게 영농조합을 소개한 사람들을 보며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막 옷들 막 희화찬양하게 입고 다 명품백들 들고 오고 막 이제 그러니까 다른 세계 같아요. 내가 몇 억을 벌었어, 뭐 집도 샀어, 건물도 샀어.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플랫폼 책임자는 원금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는 한 현금 130만 원씩 한 주에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목요일 날 현금이 각자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 1300만 원은 이미 내가 뽑아갔으니까 없고. 아니, 계속 자산은 늘어나 있어. 그럼 한 번만 넣으면은 그동안에는 몇 개 가져갔으면 말아, 7배, 뭐 8배 말아.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이름으로건 투자금을 주고 투자금을 전액 돌려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투자금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속하게 되면 그게 유사수신업이 되는 거죠. 심지어 원금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해도 그렇게 됩니다. PD수첩이 입수한 H영농조합 내부 자료입니다. 수당을 하위에서 상위로 올려주는 다단계 형태의 보상체계 롤업이 있습니다. 롤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하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매일매일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체크하는 때마다 그것들이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쫙 올라왔어요. 그리고 수입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게 이제 다단계 식인 거죠. 내가 내 식구를 밑에 달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그럼 밑에 식구를 달기 위해 노력하는 작은 금액이었을 때는 그냥 아 내가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한번 저 20만 원 그냥 넣어줄 테니까 해봐. 막. 이 회장은 다단계 회사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직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만 딱 펼치다면 이게 이거는 다 어디나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하는 거잖아. 첫 단계니까. 그렇죠? 네. 단계 다단계를 해보니까 버는 사람만 벌려. 안 보는 사람 못 버리잖아. 이걸 뜯어 고친 사람이라고. 하지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H영농조합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우리 오늘 회장님 강의 들면 우리 23만 명을 이끌고 계신
보시는 리더신, 네, 리더신 37세에, 네, 37세에 젊은이, 젊은이 피드박스 이제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 벌어도 당당하게. 조금 버는 게 아니에요. 얼마? 600억. 600억에 지분이 600억. 다른 눈 보지 말고 우리 집을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까딱하면 그게 돼. 까딱까딱한가 동시에 돈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래야 그래요? PD수첩은 각종 의혹에 대해 이 회장과의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조합 측은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최근 농업인 자격을 갖춘 인물로 조합원 변경을 요청했고 롤업수당을 폐지해 불법 다단계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등 이미 위법성을 해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산의 0.2%를 지급하는 것도 일종의 마케팅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요. 가입 당시 고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회원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영농조합법인의 내부 교육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교육 자료에는 회원들을 600억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회장님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정말 실현 가능한 약속일까요? 아니면 거짓이 만들어낸 신기루일까요? 취재 도중 그룹의 전직 임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회원들이 아는 것과 회사 내부 사정은 다르다고 고백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에 쓰여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4차 산업과도 관계가 없고 그 데이터값도 관계가 없고 또 플랫폼하고도 관계가 없고 쇼핑몰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자회사들이 이익금을 만들어내면 다행인데 그 이익금 못 만들어낸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죠. H영농조합 내부 교육 자료에는 14개 자회사의 현황과 미래의 청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유독 부동산 개발 계획이 많았습니다. 올해 초 경기도에 완공된 아파트입니다. C그룹 명과 동일한 이름이었습니다. H영농조합 회원을 대상으로 분양한다고 합니다. 몇 세대예요, 총? 28세대. 이게 13세대. 여기가 19평이 있는데 그냥 7억을 먹어요. 분양가 좀 세잖아요. 분양가 때문에. 그래서 동일 면적 주변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해당 아파트는 고급 자재를 사용한 프리미엄 아파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닥재를 해볼게요. 이게 그 일반 바닥재하고 세배 차이 나요, 세배. 근데 여기 회사는 돈이 그렇게 아서운 회사 아니에요, 현금이 많아서. 여기 이거 짓는데도 땅 사서 짓는데 15장을 대출 없이 다 해보고 싶어요. 그뿐 아닙니다. 용인시에 요양병원을 짓겠다며 8,900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샀습니다. 제주도에는 28,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에 타운하우스를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타운하우스를 짓거나 빌딩의 지분을 사들인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왜 부동산 사업을 벌이는 걸까? 보여주기신이죠. 부동산을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또 돈을 낼 거 아니야. 부동산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는 쇼핑몰밖에 없었고 그다음에는 초범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는 부동산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진화된 거 진화. 지난 11월 23일에는 제주도에 새 건물도 세웠습니다. 대대적인 오픈 행사도 벌였습니다. 현재 온라인몰 외에 큰 수익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H영농조합. 과연 재정 상태는 어떨까? 외부에 공개된 2021년 재무제표입니다. 당시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301억 원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301억이거든요. 자본 총계가 301억이라는 뭐냐 하면 자산이 490억인데 부채가 790억이에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말은 이미 원전을 다 까먹은 회사라는 거죠. 완전 자본 잠식은. 자산을 다 처리해도 빚도 못 갚는 회사다. 한마디로 그 790억 빚 있는 사람들 중에 300억은 못 받아가는 돈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H형 농조합은 회원들에게 돈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단계가 높은 회원은 매달 수백만 원의 돈을 찾는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한 건 이제 그 돈을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한 거죠. 어디서. 신규로 들어온 사람 돈을 주지 않고 어떻게 그 돈이 돌아가는지가 지금 결제를 해줄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죠. 전직 임원이 그 비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회세몰이라 내부의 회원들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은 없다. 아무래도 신규 회원의 돈을 받아서 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구조죠. 그 주문 강의할 때도 회원들이 그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어쨌든 신규가 들어와줘야 우리도 회사가 잘 운영이 된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특별한 수익 구조를 없는데 이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폰지 사기고 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돼요. 잉여금이 있어야 되는데 잉여금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계속 배당을 준 거거든요. 그 말은 뒤에 들어온 사람의 투자금으로 앞에 들어왔던 사람의 배당을 나가는 구조. 이게 폰지 구조예요.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지난 12월 5일 이 회장은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문 판매법 위반, 유사 수신 행위에 이어 혼지 사기까지 의심되는 상황. PD수첩은 해당 의혹에 대해 H영농조합 측 입장을 물었습니다. H영농조합은 답변서를 통해 현재 온라인몰에서 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지난해 선수금의 손실도 감소하는 등 사업의 실체가 분명한 회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이 핵심 사업이라고 밝혔는데요. 첨단화된 농장을 의미하는 스마트팜. 이 회장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국내에 각 도마다 스마트팜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방의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도록 스마트팜 월드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팜의 플랫폼을 전 세계에 주도하는 그러한 그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 영동군과 스마트팜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영동군이 무상으로 땅을 제공했다는 글도 퍼졌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영동군으로 찾아갔습니다. 영동군이 H영농조합에 토지를 제공한 건 사실일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지역사가 스마트팜 들어간다고 이제 부지 매입을 하고는 있어요. 그 가공 쪽에. 네. 근데 그건 순수하게 이제 저희들이 농림부 사업을 이제 공모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거고. 영동군이 실제 매입 중인 부지는 약 5헥타르입니다. 그래서 관심 표명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내줄 수 있는 거죠. 땅을 내주겠다. 아니 그건 전혀 영동군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아예 없었어요. 영동군은 H영농조합과 맺은 건 양해각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는 뭐 따로 진전된 상황 없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해박도 지금 그 해지를 지금 그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영동군과 함께 3자 협약을 맺었던 스마트팜 업체는 H영농조합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참여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네, 영동군과 같이 스마트팜 지어달라고 해서 스마트팜 부분만 협의한 것이다. 그 회사님께서는 저희 회사님하고 뭐 절친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던데 저희 회사님은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제 그 10월 말쯤에 그 MOU 파기 그 하는 DM을 보냈어요. 명확하게 이제 MOU가 깨지는 거고요.
H형 농조합이 스마트팜 관련 기술을 보유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조합 측은 선진국형 스마트팜 사업을 계획 중이며 현 단계에서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은 우문이라고 답했습니다. H형 농조합 측은 회원들에게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가짜 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네, 신문, 옆집 아저씨 검색하니까 뭐라 나옵니까? 뭐라 나오는가? 사기다, 꼼지다, 또 다단계다, 망할 것이다, 회장님 출국 금지됐다, 해산 명령됐다, 옥페라, 큰일 난다, 끝물이다, 예, 네, 너는 큰일 났어, 뭐 이런 거 나오죠? 기사도 나오고 그러시죠? 기사도 나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명확한 기사들이 4월부터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명확한 정보를 가진 검증된 미디어들도 우리 회사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고요. H형 농조합에 대한 대형 언론사의 기사만 진짜라는 것. 하지만 해당 기사는 광고성 기사였습니다. 담당 부서 역시 광고국입니다. 광고식 기사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기업 이슈나 뭐 제품이나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좀 기사를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애드버터리니까 이제 광고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청한 대로 그 컨셉대로 광고 기사를 써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최대한 뭐 100%까지는 다 아니더라도 내가 광고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언론 홍보 대행사에 연락을 하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뭐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견적을 내주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입금을 하면 기사가 작성이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너무 그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기사를 써줘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일부 회원들은 조합에 대한 경찰 조사는 물론 언론의 취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H형 농조합 측은 아직까지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버지를 설득해 영농조합을 탈퇴하게 했다는 신 씨. 그녀는 일부 회원들도 이미 문제를 알고 있지만 조합이 무너지는 걸 바라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교육장 가면 이제 사람들이 믿고 싶죠. 왜냐하면 그거 거짓말이라고 해도 따박따박 인출이 되고 돈이 납니다. 애써서신 금융 폰지사기라는 게 가입을 한 순간, 가담을 한 순간 나는 이제 내 원금을 찾기 전에 피해자지만 내 원금을 찾고 난 후에는 가해자가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일단 이 구조에 올라타면 이 생태계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걔네가 하는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기반 이런 말을 허황되지만 믿게 되고 셀프 생일을 하는 거예요. H형 농조합의 회원 수는 지난해 말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약 2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회원 한 명당 선수금,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 처음으로 내는 돈을 선수금 중 중간 수준인 1,300만 원으로 잡으면 그 규모는 약 3조 원이나 됩니다. 23만 명에 이르는 회원을 영농조합에서는 팬덤이라 부릅니다. 팬덤, 통상 연예계에서 두터운 팬층을 뜻하는 말이지만 누군가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뜻하기도 하죠. 실제로 H형 농조합의 회원들은 대표이사 이 회장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대단합니다. 하지만 취재가 계속될수록 이 회장의 이력에서 많은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씨그룹의 창업자 이 회장. 그는 23만 명의 회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입니다.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그러시면서 우리 회장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시느냐, 어? 뭐 배움의 깊이도 막 그 깊으시고 뭐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 교수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력을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회원들을 교육할 때마다 이 회장의 양력 소개는 빠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수상 경력과 여러 단체의 장을 역임했지만 눈에 띄는 건 이 회장의 교수 임명패입니다. 2021년 교수로 임명됐다는 서울 소재의 대학원. 이 교수님이 계신가요? 아니요, 안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뭐 지도 교수 혹은 연구 교수로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없습니다. 네, 경찰도 오셔서 찾으시고 그러셨던 걸 기억하고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경찰도 찾았어요? 네. 올해 연구 교수로 임명됐다는 연구원.
해당 연구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아, 예전에도 없었습니다. 아, 생활하는 느낌인데. 이 교수 임명패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분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일단 저런 형태가 아예 나가지 않고요. 네. 임명패 형식이 아예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27년 했고요. 예, 주로 금융계통에서 일을 했습니다. 금융회사 감사실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은 사실일까? 이라는 이런 분은 저희 회사에 있으신 적은 없으셨고요. 인사부 기록에도 저희랑 근무하신 기록은 없고요. H형 농조합 핵심 인물의 측근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조합 내에서 이 회장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이를 되게 신격화해주고 그 이 자체에 대해서 되게 이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세이버스? 약간 구세주 느낌이에요, 진짜. 이 돈이라는 게 사람을 진짜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조직 내 상위 그룹이라고 합니다. VVIP가 한 달에 2천 정도 가져가는데 그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명? 160명까지 갔던 걸로 기억나요. 150명을 만약에 가정하면 한 달에 이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만 30억이에요. 그 위에 또 있죠. 말도 안 되긴 한데 수석 트리플 해가지고 정말 많이 단 사람들. 제일 코끼리는 초부터 피라미드 구조로 간 600억까지도 봤으니까 자산이. 그러면 트리플 VIP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분이 자산이 600억이었어. 네, 600억 정도. 총? 네, 네, 600억. 네. 네. 손모 씨를 비롯한 상위 그룹 인사들, 그들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른 걸까? 이런 다단계 네트워크 이거 정말 많이 하셨어요. 셀 수도 없어요. 이름도 기억 안 날 정도로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상위 랭커 보면 같은 다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 했던 분들이 같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팀들이야, 같이 했던 팀들. 지금 손이사나 하는 그런 분들이 다 팀들이에요. 다단계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다단계 업계 1위 제이유. 제이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홍보성 이벤트의 절정이 서해유정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석유가 나올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수도 회장은 회원들을 상대로 유전의 생산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사기꾼이라 불렸던 JU 그룹의 주수도. 이 양념은 정성처럼 불어서 정성처럼 쓸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판매를 해도 소득이 생기는 세계 최초의 혁명적인 마케팅을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9만 명. 피해 금액 2조 원이라는 다단계 사기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의료기 임대 사업으로 전국 단위의 사기를 벌였던 조희팔. 조희팔 씨는 투자자들에게 재테크의 귀재로 소개돼 왔다. 그 계열사들의 이익금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열사들의 이익 공유가 조금이라도 하다 못해 부장, 국장, 급여 정도라도 여러분들한테 평생 붙지 않았던 연금처럼 주어진다라면. 당시 10여 명의 투자자가 자살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불법 다단계로 남은 건 서민들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이후 다단계 금융사기의 단골 메뉴는 코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대표가 안 오니까 그러는 거야. 대표를 오라고 하세요. 대표를. 지금 600을 해서 무조건 얼마가 난다? 1800. 이거는 무조건 회사에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약속한 거야. 2021년 당시 약 2조 원의 금융 다단계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V글로벌 사건. 대표가 받은 형량은 징역 25년. 2400억 원의 재산도 몰수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실제 몰수된 계좌에는 현재 잔고가
11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출까지 받아 8천만 원을 투자했던 권 씨는 결국 피해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진 빚을 갚고 있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시간 날 때마다 뭐 그런 막노동도 저도 하고 있고 아침에 나가서 밤 거의 뭐 20, 20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도 뭐 먹고 살 수 있고 대출금도 갚을 수 있고. 정작 권 씨를 투자에 끌어들인 중간 관리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를 소개시켜줬던 그 사람도 같은 공범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범을 제가 봐도 수백 명, 수천 명은 될 텐데 어떻게 8명밖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한 명의 V글로벌 피해자 윤 씨는 금융 다단계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네, 원금 회수는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몰수 보전된 금액이 뭐 누구한테 나눠주거나 한 사건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이게 체어맨 명단입니다. 체어맨. 체어맨들이 25명이 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뭐를 하고 있냐. 다른 다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거 귀나 시 뭐 휴 들어가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단계도 많이 없어집니다. 금융 다단계의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지만 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V8 사건이나 IDS 홀딩스 사건 이것도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자금이 바닥을 드러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피해자 생각 안 했어요. 나중에 자금이 바닥에 드러나서 돈을 돌려줄 수가 없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유사수신이나 방문판매법 그런 법률이 있는 게 뭐냐면 사전을 미리 예방하자 이거예요. 유사수신이나 방문판매법 위반 이런 것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사기로 이어집니다. 일반 회원이 아닌 플랫폼 책임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이 회장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 회원들이 찾을 수 있는 돈에 제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기준 이상의 돈을 찾으려면 출금액의 절반을 먼저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단계가 잘 되려면요, 출금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생기니까 돈이 더 들어오거든요. 근데 출금 제한을 걸었다는 거는 그 출금을 함으로써 생기는 마케팅 효과를 포기하고서도 출금을 못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위기가 찾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출금 제한이 보통은 첫 시그널이 되는 거죠. 유동성의 위기가 생겼다. 이 회장은 외부 공격에 맞서 회원들이 해줄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싸울 것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증명서를 쓰면 이른바 대반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신규 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라는 지침과 함께 이를 독려하기 위해 부상으로 현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진작에 돈을 빼돌려도 빼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게 만약에 터졌을 때 피해자? 그 사람들한테 갈 돈이 남아있을까?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20만 명이나 되는 회원들 중에 뒤늦게 들어온 10만 명 이상이 많은 피해자를 낳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다단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형량을 더욱 높여야 한다. 범죄 이익 환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중간 관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더 이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좌가 막히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다음에 뒤늦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금융 다단계의 조짐이 보일 때 선제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심과 사전 조치, 또 사법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